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즙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즙 일산 탄현동에 있는 설렁탕 전문점 유일설렁탕에 방문했습니다. 유일설렁탕은 홀트 복지타운 근처에 있습니다. 유일설렁탕은 1987년부터 설렁탕을 전문으로 해온 설렁탕 전문점입니다. 매장 뒤편에 넓은 전용 주차장이 있고 유도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면 왼쪽은 좌식 테이블 약 20개, 오른쪽은 입식 테이블 약 2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메뉴는 설렁탕과 차돌 설렁탕이 있습니다. 설렁탕을 주문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파와 고추, 물이 나옵니다. 테이블에는 후추와 소금, 고춧가루가 있습니다. 각자 취향에 맞게 설렁탕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거의 주문하자마자 설렁탕이 나옵니다. 단언컨대 맥도날드보다 빠릅니다. 설렁탕은 밥, 김치와 함께 나옵니다. 배추김치와 총각김치가 잘라져서 나옵니다. 김치가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밥은 미리 담아져 있었고 온도가 뜨겁지 않습니다. 탕에 말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울 필요도 없습니다. 숟가락으로 설렁탕 안을 봅니다. 소면과 양지가 보입니다. 소면은 잘 풀어져 있습니다. 양지는 적당히 삶아져 색깔이 좋습니다. 신선한 고기를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돌 설렁탕을 주문하면 양지가 아닌 차돌이 들어갑니다. 국물은 자연스럽게 뽀얀색입니다. 간은 싱겁지 않은 편입니다. 후추를 약간 넣어줍니다. 파를 전부 넣어줍니다. 고추를 넣어줍니다. 싱싱하던 설렁탕의 색이 보기 좋게 변했습니다. 후추와 고추가 들어가니 간이 맞습니다. 면부터 먹어봅니다. 면은 잘 익었습니다. 밥을 국에 잘 말아줍니다. 뚝배기가 넓어 넘칠 걱정이 없습니다. 양지입니다. 기름기가 적어 담백한 맛입니다. 크게 한 술 떠봅니다. 김치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드는 숟가락마다 고기가 들어갑니다. 총각김치도 시원한 맛이 좋습니다. 양지는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게 씹힙니다. 김치의 아삭한 맛이 좋습니다. 절반 정도 먹었습니다. 절반은 맑은 설렁탕을 먹었으니 남은 절반은 고춧가루를 넣어봅니다. 고춧가루를 잘 풀어줍니다. 고춧가루가 풀어진 설렁탕의 맛이 또 새롭습니다. 고기를 듬뿍 담아 떠먹습니다. 아직도 고기가 남았습니다. 양지 가장자리에 지방이 있어 식감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고추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고추는 반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모양이 마치 소고기 초밥처럼 보입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뚝배기도 적당히 식어 그릇에 들고 마셔줍니다. 남은 밥은 그릇을 기울여 떠먹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물까지 숟가락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유일설렁탕 설렁탕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유일설렁탕은 1987년부터 30년 넘게 설렁탕을 전문으로 해온 집입니다. 설렁탕 전문점답게 고기의 상태나 국물의 맛이 좋았습니다. 담백한 맛을 좋아한다면 양지가 들어간 설렁탕을 먹는 것이 좋고 부드러운 맛을 좋아한다면 차돌이 들어간 차돌 설렁탕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추김치와 총각김치만으로도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는 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